그때 의사분이 운행하시던 차량이 있고 내장재랑 핸들을 보고 왔는데요. 네, 450 모델 보고 있는데. 실린더 헤드 쪽에 제가 눈을 찍어드렸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중간 부분에서 새가 좀 밑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여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디퍼런셜이라는 부분이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많이 튄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이렇게 누유가 많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네, 감사합니다. 이게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나갑니다, 제가. 액셀을 밟을 때 덜덜덜 하면서 지금 매우 이상해요. 덜덜덜덜 하면서 차가 가요. 차가 덜덜덜 하신다고요? 예,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강변북로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빨리 나가야 돼. 오늘 다시 한번 와주 저기 현역까지 예. 제가 다 마무리 한 건데 일단은 빨리 갈게요. 이거 지금 상황이 좀 심한 상황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이게 경고등까지 하나 떴습니다. 무슨 경고등인지 모릅니다. 운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3... 똑같고? 예.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감사합니다, 제가 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CLS 차주인데요. 네네네. 혹시 차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났어요. 경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카톡 지금 사진 보이세요? 보면서 통화 되나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보호필름 씌워놓고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알록달록한 전선 있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엔진 배선이라고 하는데 이 전선은 원래는 콜게트나 이런 패브릭 테이프로 이렇게 감겨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 깠어요. 깐 이유는 세 번째 사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배선이 다 경화되고 이게 타고 막 녹아 있어요. 네, 네 번째 사진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배선을 벗긴 게 아니라 원래 다 원래... 이렇게 지금 심지어 보시면은 가까이 네 번째 사진 가까이 보시면은 네 개가 있잖아요. 숫자로는 2는 안 보이고 1, 3, 4 보이잖아요. 네, 3번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있는 거, 4번도 안에 녹색으로 있는 거 봐서는 이거는 수분도 유입되고 오랫동안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원래 배선 안에는 수분이 유입되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 지금 피복이 지금 다 경화돼가지고 이렇게 타서 지금 이게 6기통이잖아요. 예. 네, 다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게 2번이면은 지금 심한 게 1번, 2번인데 네 번째 사진도 지금 벗겨져 있고. 다섯 번째 사진도 벗겨지려고 하는데 툭툭 끊겨지려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배선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렇게 지금 파형 기계로. 왜냐면 전기는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장비를 찍어서 전기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저희 파형 보면은 노란색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정상이고 그 밑에 거랑 그 맨 밑에 있는 일자로 그냥 선이 쭉 가 있죠. 예. 예, 이거 죽은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엔진이 덜덜덜덜 거렸던 거예요. 그 문제는 이 배선이 탔으니까 배선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왜 탔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배선이 이렇게 피복이 벗겨지면은 쇼트가 나거든요. 그러면 운이 안 좋으면 지금 컴퓨터까지도 고장 날 확률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허... 그러면은 이게 사장님 네. 우리가 수리받기 전에는 정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어. 모르고 근데 지금 네 번째 사진 보시면은 3번 밑에 약간 막 곰팡이 쓴 것처럼 있고 그리고 4번도 밑에 약간 녹색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봐서는 이거는 꽤 오랫동안 진정이 됐었던 내용이에요. 예, 내용인데 사장님한테 맡긴 일주일 동안 이럴 리는 없고 경화가 그렇죠. 되고 이거는 뭐 한 달 이내에 된 게 아니라 예. 꽤 오랫동안 누적이 됐던 부분이고 근데 이게 전 주인이 이걸 알고 팔았는지 아니면은 팔았지. 모르고 팔았는지는 정말 모르는 거고 근데 패브릭으로 잘 감싸져 있었나요 아예? 네 감싸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건드는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사고 한 며칠 운행하셨었죠? 예 거의 2, 3주 운행을 했고요. 그때는 이상 없으셨죠? 예 이런 떨림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은 예. 저희는 당연히 이러니까 저희가 뭐 수리한 곳에 잘못이 있나요? 그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봤는데 예.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유 수리만 하는 거라서
예, 그런 거 아닐 것 같긴 해서 다른 쪽으로 점검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배선이 다 경화되고 피복이 벗겨지고 막 타고 이렇게 곰팡이 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배선을 이게 다 바꾸거나 뭐 이거는 보증보험이 안 되죠? 안 돼요. 예, 컴퓨터도 안 되고 배선도 안 되고. 요거 간단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거 이 엔진은 거의 국내 들고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형 엔진이라서 256 엔진이라고 가장 지금 최신형 엔진이거든요. 일단은 비용도 배선 같은 경우는 그냥 전에 엔진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싼 거는 한 배선값만 300 얼마고요. 싼 거는 한 180, 100, 한 200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선값만.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 또 엔진을 내려야 돼요. 엔진을 내려서 바꿔야 돼요? 네, 왜냐면 배선이 구석구석 숨어져 있고 구석구석 꽂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배선은 이제 정상화 시켰다 손 치더라도 이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쇼트가 나거나 그래서 제어해주는 컴퓨터나 그런 쪽이 또 2차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ECU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ECU는 지금 1번, 2번 실화를 띄우고 미스파이어 띄우고 이게 점화 코일이거든요. 자동차 전기는 뭐 높아봤자 15V도 안 되는데 이거를 만에서 15,000V로 이렇게 승합시켜주는 장치가 점화 코일이에요. 이그니션 코일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그니션 코일에 전기랑 신호값을 넣어주는 이게 배선이에요. 그래서 마치 플러그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거고. 사장님 그러면 지금 선이 해가지고 네. 기통이 몇 기통인지 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불이 안 붙는다는 거죠? 저렇게 되면. 맞습니다. 지금 뭐 파형으로 봤을 때는 2번은 확실히 아예 죽었고. 아예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6기통이잖아요. 그러면 예. 한 사이클을 폭발하기 위해서 306도에 6636, 60도마다 터져야 되는데. 예, 예 맞아요. 예, 하나 안 터지면은 이게 통 튀기는 거죠. 두 개 안 터지면은 드렁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러면은 일단 엔진 내려서 배선을 전부 다 바꿔도 완벽하게 될 거라는 장담이 없으신 거죠. 왜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쇼트가 나거나 얘는 왜냐면 분명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붙으면은 휴즈가 나가면 다행인데 얘는 아마 컴퓨터 ECU에서 바로 쏴주는 거라서 ECU 내부가 아마 탈 확률이 높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까지 밝혀내기까지 저희도 이제 플러그가 안 좋나? 플러그도 막 빼보고 막 코일도 네. 예, 다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작업한 것도 잘못됐나 해서 다시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나 다 고치고 저희가 뭐 잘 해가지고 배선만 바꿨는데 ECU도 다 괜찮아지고 잘 수리가 됐는데 저게 타다 보면 또 알아서 삭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리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요? 예예. 뭐 시간만 주신다면은 뭐 불가능할 건 없는데 예. 시간과 이제 그 견적의 싸움이거든요. 저희는 정보가 아무래도 이 엔진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보니까 결국 고치긴 고칠 텐데 서비스센터는 아마 그냥 100%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 교환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걔네들은. 걔네는 진단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거 문제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거 다 교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리하시는 걸 진행하시면은 부품이 또 없겠네? 없을 것 같아요. 아 256 이거 거기 힘들더라고. 일단 이거는 내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고객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견적이 정해지지 않는 수리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배선은 눈에 보이듯이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이거는 교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그냥 열에 의해서 이렇게 됐냐 그런 이유도 찾아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돼서 2차적인 문제가 또 나타난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슈 내부 쇼트로 인해서 이슈를 바꿔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엔진을 쏙 갈아 끼면은 얼마 정도 견적나오나요? 보통 이 엔진 말고 다른 엔진은 1200에서 1500 나와요. 이 엔진은요? 이 엔진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예, 예 내일 좀 연락 주십시오. 네 대략 아웃라인 정도만 예상되는 거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수리가 가능할지랑 비용이랑 대략 시간 같은 거 한번 내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지금 뭐 내시경으로도 보고 하니까 예. 기계적인 것도 약간의 데미지가 살짝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증팀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 보증으로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어저께 보셨다시피 전기선은 누가 봐도 교환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랑 그 점화 코일하고 플러그 정도만 해서 저희 쪽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러면 서비스센터 이슈가 지금 국내 제고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쪽에 한번 컴퓨터는 의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신다면은 네. 예. 지금 보증으로 대신 할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드릴 거고 예. 전기 배선 있잖아요. 엔진 하네스
이거랑 코일 플러그는 고객님께서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비용이 대충 얼마? 한 코일 플러그가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전기배선은 지금 다 안 교환할 거예요. 탄 부분만 할 거거든요. 이게 3분할로 나눠지더라고요. 그게 한 40 정도 하고 한 140 정도? 어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적어가지고 훨씬 적죠. 어차피 제가 고객님한테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서비스센터 가면 대기시간만 보름 걸려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름 정도면은 다 될 것 같긴 한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결만 되면 네.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컴퓨터밖에 없거든요. 예. 컴퓨터는 서비스센터에서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저렴할 수도 있어요.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일부러 그 프로그램을 빼내서 막 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이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다행인데 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네 잘 될 거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